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내에서는 말이죠. 백기투항이다. 면제부만 주었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하늘 깔아줬다며 나경원은 야당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 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를 하려다가 나경원이 사퇴하게 생겼네요. 나경원은 앞서 4일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는데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자한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증인 11명으로 청문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나경원이 항복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군요. 국민은 성신여대 특혜 입학과 사학이 논란되자 스스로 꼬리 내렸다. 딸 조사하자니까 겁먹은 거지 뭐. 라며 나경원이 항복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항복은 항복이고 경찰 출석은 하셔야죠. 가실 때 면책특권 없는 황교안 대표도 꼭 데려가세요. 오늘 황교안 자녀 장관상이란 단어가 실검에 오르기도 했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겁 먹을만 하죠. 그리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뭐라 한 사람들은 장재원, 김진태, 홍준표 등인데요. 이분들도 너무 나경원 대표에게 뭐라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도 20대 총선 당시 성심병원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죠. 수간호사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 후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주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장재원 의원의 경우도 본인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홍준표는 예 뭐 비판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러니 자한당이 잘될 수가 없죠. 자유한국당은 잘못 처신하다간 조직초상 치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을 공격하다가 자멸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